전일 특징 준비다. 어제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 주로 매매했던 종목도 살펴드리도록 하죠. 자, 먼저 외국인 투자가들 매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 어제 그래요. 현대차 많이 샀어요. 많이는 아닙니다. 230억 샀으니까. 카카오도 한 137억 정도 매수를 했네요. 나머지는 의미가 없고요. ETF를 제외하고 나면 셀트리온과 아모레퍼스픽 이쪽으로 매도가 좀 나왔고요. 찾아보니까 삼성전자가 여기 있어요. 삼성전자가 어제 18억 9천 매수했으니까 이건 뭐 매매가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안판게 다행입니다. 안판 게. 예. 자, 이 코스닥 쪽에서 보니까 기관 투자가들, 기관 투자들 보니까 삼성전자를 좀 팔았어요. 팔았고 NC소프트와 카카오 그렇고요. SK하이닉스, 남산알미늄 지금 매도 나왔습니다. 매수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 어제 뭐 자동차주들이 좀 올랐었는데 아마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 그리고 키움증권의 저기 그 매매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의 매매 동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제일 많이 산 거는 현대차군요. 현대차, LG화학, 현대모비스, 시젠, 만도 이렇게 지금 그 올라와 있는데요. 현대차 어제 많이 샀네요. 650억, 그렇죠? LG화학은 230억,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110억, 시젠 100억, 만도는 뭐 크게 의미가 없어 보여요. 45억 정도 매매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차트 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만도인데요. 만도 괜찮죠? 지금 뭐 바닥치고 견조하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여기 있는 이제 60일 이동 평균선까지는 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수익률 키 맞추기 이런 걸 봐야 될것 같고요. 자, 시젠이 일단 급등한 이후에 조정받고 지금 이제 몸을 추스리는 그런 과정으로 보여지네요. 일단 뭐 여전히 진단 키트가 필요한 쪽은 많으니까 좀 계속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비스, 현대 모비스도 뭐 만도하고 비슷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LG 화학은 일단 120일까지 왔네요. 120일 좀딱 돌아 나가야 되는데 좀 상황을 봐야 될것 같고요. 자, 어제 이제 초미의 관심은 자동차 중에 현대차였죠. 현대차. 현대차도 뭐 만도라든지 아니면 현대모비스라든지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도 이제 일단 60일까지는 트라이 하지 않겠는가. 뭐 10만원 넘기는 선까지 좀 트라이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상황들을 좀 살피는 그런 노력들이 이어져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거래가 많았던 종목들 좀 보도록 하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한진칼, 국제약품. 야, 인공눈물, 국제약품. 이게 지금 일반 종목의 3등이에요. 엄청 돌아갔군요. 엄청 돌아갔어요. 현대차가 좀 창피하게 생겼습니다. 국제약품 밑에 있어서. 아이고, 이매. 남산알미늄 시장이 이만큼 지금 투기적인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동학개미들이 삼성전자 사긴 뭘 삼성전자 삽니까? 그냥 이렇게 곱하기 2짜리 나라든지 투기적인 종목들로 또 들어온 거죠.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시젠이 제일 위에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다음에 비트컴퓨터 이런 것들은 이제 최근에 좀막그 모멘텀을 받고 있는 것이죠. 에스맥, 레몬, 비스월드 제약 이런 쪽으로 봐야 되겠군요. 예, 주로 이제 그런 종목들이 거래가 많이 됐습니다. 자, 일단 특징적인 것을 좀 꼽아보면은 그 사이에 힘을 못 냈던 자동차주들이 시동을 걸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은 추세를 가지고 올라가기보다는 뭔가 좀 수익률 평준화 그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삼성전자 여전히 외국인이 팔지 않는 것은 다행이고, 그렇죠? 그리고 좀 투기성이 강한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좀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